고개는 돌아갑니다. 미쳤다, 미쳤어. 신비한 동물. 와, 이건 아니지? 아, 이겁니다. 네, 상추들은 겁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피규어를 해볼 것인가? 마블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뭔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스타워즈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만달로리안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스타워즈의 인기를 지금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피규어 바로 만달로리안 피규어 되겠습니다. 할탐좀 세트인데 요거 중에 가장 제가 뜯고 싶은 거 먼저 하나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만달로리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우회해서 받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이제 볼 수 있는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더 만달로리안이 나왔고 벌써 이제 인기 힘입어서 시즌3까지도 제작이 확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요 친구예요. 요게 이제 구버전에서 요게 이제 신버전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는 같은 만달로리안 로리안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정식으로 보지는 못해서 설명이 조금씩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개 중에 요거를 오늘은 리뷰를 해보고요. 반응이 많이 좋다 하면은 요 두 녀석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리뷰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달로리안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스타워즈 시리즈의 스핀오프 드라마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6 제다이의 기환에서 한 6, 7년 후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만달로리안은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의 크루 이름이에요. 종족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다이가 보면은 종족이 다 다르지만 같은 철학과 신조를 갖고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모여 있잖아요. 그런 종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딘자린이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게 특징인데 이 친구 역할을 했던 주인공은 페드로 파스칼 배우입니다. 왕좌의 게임에서도 오베르 마르텔 역할을 했었고 원더우먼에서도 그죠 맥스로드 역할을 했었었던 그런 이제 배우입니다. 하지만 얼굴은 뭐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아무튼 요 친구 보시면은 T자형 바이저 투구를 쓰고 있는 게 특징이고 요런 투구를 쓴 스타워즈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바펫이 있고 장구펫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달로리안은 돈을 벌어서 미션을 해결하면서 갑옷을 업그레이드하는 장비를 추가하는 그런 종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런 식으로 뭔가 얼굴에 이제 제일 좋은 걸 썼어요. 베스카르라는 가장 강력한 물질 마블 쪽에서 봤을 때는 웨이브레이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거보다 더 희귀하고 강력한 금속 스타워즈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얼굴만 했고 몸체는 아직 갑옷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인데 여기서는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장착한 느낌입니다. 무거운 거 보니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대부분 이런 띠가 둘러져 있다는 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 이게 1편 마지막 장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존 파브로 감독이 만달로리안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을 영화상에서 똑같이 구현을 한 거예요. 이게 영화 한 장면이 아니고 이게 피규어입니다. 자, 여러분 와... 구성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진짜 뭐가 많이 들었고 와 밑에 또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서 세 개를 다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처음 딱 만졌을 때 느낌은 좀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다이캐스트 느낌은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아예 새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웨더링이 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허벅지에 아머들 다 베스카르로 도배를 한 느낌인데 여기만 뭔가 안 한 느낌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얘들은 이제 무기들을 굉장히 업그레이드하면서 잘 싸우는 전투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제다이가 사실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최강 종족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다이는 사기캐라면 얘네들은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템빨로 승부하는 애들. 그래서 건틀렛들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양쪽에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데 보면 이런 총알들 다 디테일합니다. 이게 빠집니다, 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다 빠져요. 그래서 와, 이런 디테일들 너무 좋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발 쪽에 보시면은 이런 또 총알이 똑같이 있는데 요거는 일체형입니다. 네, 요 녀석은 움직여지지 않는다. 오른쪽에 이렇게 총집과 여기 뒤에도 두 발 더 있습니다. 총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이쪽에는 일체형 이런 소형 폭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꽤나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무릎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많이 구부려지고요. 옆으로 벌림 꽤나 많이 벌어지죠. 사실 갑옷 자체를 빠르게 움직임을 위해서 다 하진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바지를 입고 있고 무늬가 없는 어깨 갑옷들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망토에 구멍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곳까지도 무장을 네, 잘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파츠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베스카르가 있습니다. 이걸 녹여서 갑옷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석으로 있어서 이렇게 따로 떨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두 덩어리로 되어 있네요. 불규칙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입체감이 있어서 좋고요. 자, 이렇게 하나가 또 따로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물론 자석으로 붙진 않지만 딱 맞게 되긴 하네요. 총 20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스카르를 보관했던 보관통입니다. 이게 루즈로 나와줄까 했는데 루즈로 나와줬고 요런 위에 이런 버튼들도 잘 살려놨습니다. 물론 뭐 눌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모양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딱 맞겠죠? 그래서 꽂아서 이렇게 자석은 아니고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베스카르를 주거든요. 고보관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빼주면 여기 지금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스위치를 ON을 해주면 노란 불빛이 너무나 예쁘게 들어오고요. 아, 이런 루즈들 하나하나 좀 신경을 일단은 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엄청난 녀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 이 총. 소총형 라이플입니다. 이거 굉장히 딘자린이 많이 쓰는 그런 무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 구멍이 살짝 보이시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에 딘자린의 10개의 총알이 여기다가 넣어보면 들어갑니다. 와, 여기 총알 들어간 거 보이시지요? 아, 대단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진짜 너무 칭찬하고요. 이렇게 총알이 또 빠지겠죠. 괴머리판 부분들도 이렇게 엣지 있게 들어가 있고요. 스쿠프도 이거 이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곳을 볼 때 이걸 떼서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코더처럼 구멍이 나 있는 이 두 개를 다시 여기다가 꽂아주면 원상 복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소총입니다. 클래식하죠, 이런 무기들은. 만달로리안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쌍권총 쓰는 것들이 머릿속에 조금 있는데 이거는 총이 하나가 일단은 들어있고 베스카 어깨 완장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집니다.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빼고 얘를 꽂아주면 또 완벽 변신이 또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 갑옷 만들어주는 그 분이 그루그를 제단한테 데려다 주라고 하면서 문양들을 챙겨줬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이 친구는 이게 조금 유명합니다, 요거. 요 휘슬링버드가 통째로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바꿔 낀 상태에서 왼쪽 팔에 착용을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격 형태로 살짝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세하게 파츠 교환을 할 수 있는 녀석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 그래서 다시 얘를 빼주고 이펙트 파츠와 같이 생긴 건틀렛의 윗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이런 느낌. 와, 포즈만 좀 잘 취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쪽 반대편에는 화염방사기가 또 됩니다. 보면 여기가 지금 화염방사기가 나가는 딱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꽂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연결이 돼서 뭔가 오른쪽에서 불이 나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소름이다. 야, 이거 좋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귀 부분 약간 손으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놓고 요거를 꽂아주기만 하면 바꿔 낄 수 있게. 자, 아무튼 이렇게 오른쪽 귀를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빠지나 그러면? 왼쪽은 안 빠지네요. 자, 그 외에도 야, 이렇게 뭐 단검도 예사롭지 않죠, 그렇죠? 짧은 칼까지도 굉장히 좀 유니크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쪽도 웨더링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용수 처리 두 개가 달린 구형 기계는 사람을 추적하는 추적기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와, 이건 또 뭐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폭탄이 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아까 보셨던 이 두 개, 이 친구는 일체형이잖아요. 이게 하나가 여기에 따로 떨어졌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진짜 너무 칭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와,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로프를 길게 확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여기 접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 꽂느냐. 이런 데다가 대충 꽂아도 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꽂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작들, 이제 주먹을 좀 꽉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포즈를 또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볼수록 신통방통한 녀석입니다. 손 파츠가 또 있는데요. 살짝 구부리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죠. 이런 손 한 쌍. 그리고 총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손 한 쌍. 그 외에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손이 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손은 총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이제 또 아직 남아있거든요. 베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베이스가 발자국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흙을 약간 덮은 듯한 느낌. 여기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루그를 여기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놓고요. 이 친구도 공중전투를 사실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전투 종족이기 때문에 베이스와 함께 달려있는 제트팩이 들어오는 순간 훨씬 더 많은 능력치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트팩 보시면 좌석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베스카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질이 굉장히 흡사해 보이죠. 색깔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냥 턱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딘자린이 되는 거죠. 자력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꽃 이펙트 파츠들을 여기에 이렇게 꽂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꽂아놓고 이 상태에서 살짝 고개만 좀 위로 들어줘도 그렇죠? 날아오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트팩까지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만달로리안의 루즈드. 스타워즈에서는 사실 홀로그램 루즈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이 통신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베이비 요다가 들어있습니다. 귀가 살짝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 옷이 굉장히 커 보이고 딱딱한 재질.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고정인데 고개는 돌아갑니다. 미쳤다, 미쳤어. 입을 살짝 다물고 귀가 내려가 있는 표정이 있는 반면에 하나 더 들었어요. 유모차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유모차에 나와 있는 모습. 옆에서 봤을 때는 요람에 엎드릴 수 있는 포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석으로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살짝 입을 벌리고 귀가 살짝 올라간 조금은 다른 느낌의 표정을 하고 있고요. 얼굴 파츠는 바꿔 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호환이 됩니다. 액션 피규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넣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서 연출도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요람에 들어가 있을 때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 요람에 들어가 있는 걸 표현했는데 요람도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와, 너무 예쁘고 이런 웨더링들 이런 요람에 들어가서 손이 이렇게 딱 나올 정도의 자석으로 자기 자리를 딱 찾아가는 모습 너무 예쁘고요. 영화상에는 공중에 떠 있지만 이론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막대 파츠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디테일하게 뭔가 우주선처럼 되어 있네요. 오히려 서 있는 녀석이 여기 들어가면 조금은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넣어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그루그가 덮는 담요까지도 뒤에 들어가 있어서 안에 요람이 심심하지 않은 느낌, 담요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이 친구를 딱 덮어주면 살짝 나와 있을 때는 귀가 조금 걸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귀를 좀 조심해서 닫아주면 와, 이런 거 진짜 너무 귀엽고요. 여기 보시면은 투명한 플라스틱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고요. 꽂을 수 있는 상태에서 돌이 있는 걸 빼줍니다. 그럼 구멍이 생기죠? 꽂아만 주면 얘를 이렇게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유, 너무 예쁩니다, 그죠? 아, 그러면은 이거 뭐 마지막으로 풀템을 좀 장착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목걸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루그가 착용을 하는 목걸이 같은데요. 이렇게 차면은 이제 네, 힘들어요. 그래서 목을 뽑은 상태에서 목걸이를 여기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목걸이를 착용한 그루그입니다. 그러고요. 이거를 여기에 이제 꽂으면 되는 건데 약간 꽂는 방법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총 자체에 지금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깨를 제가 감싸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앞에 보면 동그랗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얘를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꽂으면 자연스럽게 총이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뒷부분에 보시면 또 자석으로 얘를 감싸 안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되고 이쪽에 있던 고리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빼주고 소총 요거를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빼서 망토 바깥으로 총을 이렇게 거치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너무 좋고요. 총도 이렇게 착용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여기 밖에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뭔가 총평을 하자면 다 파츠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성한 느낌의 이게 한 채 이게 다 들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루즈 구성들을 또 자랑하는 더 만달로리안 더 차일드 디럭스 버전이었습니다. 페드로 파스칼 언마스크 헤드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거 좀 아쉽다고 하려고 꺼냈는데 헤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빨리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와서 진짜 많은 분들이 더 만달로리안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